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인 광고를 하나 발견합니다. 이게 콕 집어서 관공서 공익 근무 요원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묘하게 이상했지만 마침 돈이 필요했던 강 씨는 목돈 가능이라는 말에 꽂혀서 별 의심 없이 연락을 했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. 바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죠.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씩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겼어요. 이게 그 누구도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게 이 강 씨의 주요 업무가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하는 거였잖아요. 말 그대로 그냥 보조였습니다. 네. 그런데 바쁠 때는 같이 일하던 공무원의 아이들을 빌려서 강 씨가 직접 본인의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바로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건네준 거죠. 강 씨는 사실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다 나왔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려는 데에 사실은 강 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죠. 강 씨는 청부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. 강 씨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아르바이트 부인 글을 올린 남자와 온라인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. 그러면서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복을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제안을 하나 하죠. 자기가 보복 전문이고 당신이 의뢰하는 걸 내가 해낼 능력이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. 이렇게 말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둘은 선생님의 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 딸의 얼굴에 염산을 붓는 것으로 말이죠. 그래서 강 씨는 딸의 이름과 어린이집 주소를 그 남자에게 넘깁니다. 아니 이게 좀 생각만 해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의를 해서 또 이렇게 실행할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거 알아내는 거는 뭐 그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던 강 씨에게는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죠. 근데 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건 좀 이따가 놀랄만한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저희가 밝혀드릴 텐데요. 어쨌든 강 씨는 선생님 딸아이의 이름과 어린이집 주소를 넘깁니다. 그러자 그 남자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사야 할 게 많으니까 약속한 4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. 그래서 강 씨는 자기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알바를 하면서 번 돈과 또 적금을 깬 돈까지 더해서 400만 원을 일단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강 씨는 그 남자가 말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4층 소화전에 현금 400만 원을 넣어둡니다. 그리고 다음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소화전 앞으로 다가갑니다.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강 씨가 넣어둔 400만 원을 꺼냅니다. 정말 이들의 끔찍한 청부살인 계획은 실행이 된 걸까요? 아니요. 소화전으로 다가갔던 그 검은 옷의 남자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. 정말 다행히도 이 끔찍한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두 사람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. 그런데요, 그 아까 전 선생님의 딸을 살해해주겠다고 제안한 남자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조주빈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이 맞습니다. 조주빈. 범행 왜 하셨습니까?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?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자죠. 사실 조주빈이 여성들을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개인정보를
강 씨가 넘긴 거랍니다.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주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.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? 근데 이게 믿기지 않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. 아...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사실 구속을 피할 수도 있었던 강 씨가 조주빈이 잡히면서 강 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구속이 된 거죠. 이들이 구속된 뒤에 경찰들은 곧바로 강 씨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물론이고 선생님을 수시로 협박한 문자들 그리고 조주빈과 이 살해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모의한 이런 정황들도 포착을 한 거죠.